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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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이제 영준 그만해. 아, 뒤집어야겠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뉴질랜드 컨텐츠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뉴질랜드 컨텐츠 정말 많이 봐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근데 여러분, 다녀오자마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정말 오랜만에 저의 새 굿즈가 나왔습니다. 저번에 제가 굿즈로 리발 후드티를 냈었거든요. 근데 정말 생각 외로 구독자분들이 너무 많이 사오셔가지고요,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후드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리발 후드티가 아닙니다. 어떤 후드티냐, 따라라라라, 바로 라삭 후드티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라삭 써있고, 자 여기도 라삭 써있죠. 그래서 두 개 합치면은 뭐예요 여러분, 라삭라삭. 사실 요 후드티 같은 거를 굿즈로 낼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셔서 그래서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짜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색깔은 검은색 하나 회색 하나고요. 우선 여기 안에 있는 로고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로고 안에 의미들이 좀 있거든요. 자, 우선 보시면은 라삭 제 유행어 시그니처죠. 자, 그리고 여기 로고가 있고 로고 밑에 2019 February 28 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제가 헌터팡 영상을 처음 올린 날입니다. 어쨌든 그냥 제가 처음 영상 올린 날을 그냥 의미로 박아두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로고 안에 사람을 보시면은 이게 접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직접 나가가지고 낚시를 하는 장면을 따서 여기다 그대로 프린팅을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영상 바로 보고 가세요.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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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좀 의미 있는 후드티가 아닌가,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참고로 여러분, 요 굿즈의 구매처는 이 영상 댓글에 고정 댓글로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거기 가서 들어가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CS나 배송이나 문의사항 같은 거 있으면은 홈페이지 안에 고객센터 번호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항상 뭐 라지, 엑스라지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굿즈를 했을 때 냈었는데 요번에는 그냥 여러분 원 사이즈입니다. 프리 사이즈예요. 자, 그래서 저한테 조금 맞췄고, 제 스펙이 어떻게 되냐면 키 178에 70kg 야 구락치냐? 장난이고 키 178에 80kg 야 구락치냐? 장난이고 키 178에 90kg입니다 됐냐 리발렉이야. 그리고 여러분, 이게 한정 수량이 있습니다. 선착순 200분께 제 친필 사인이 들어갑니다. 사인은 어떤 거냐면요, 제가 4년 동안 밀고 있는 사인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구매한 순서가 들어갑니다. 요거는 뭐 재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 나 몇 번째로 구매했다 요런 거 저번에도 했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여기 캐릭터 보시면은 입이 세모인데 왜 세모냐면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 요 사이즈가 끝이 아닙니다. 자, 뒤에 보시면 요게 바로 포토카드입니다. 어때요, 그냥? 뭐 받기 싫을 것 같은데. 자, 근데 여러분, 포토 사이즈가 두 개예요. 방금 보여드렸던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 자,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1번에서 100번까지는 요 포토카드가 들어가고, 101번부터 200번까지는 요 포토카드가 들어갑니다. 참고로 포토카드 환불은 안 되니까 그런 줄 아세요? 무조건 그냥 가지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거두절미하고 바로 저 후드티 입고 핏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진짜 저번보다 훨씬 더 좋다고 자부하고, 후드티의 재질도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어때 은혜야? 예쁘다. 예쁘지? 여러분 진짜 핏이 너무 좋아요. 이게 시보리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설정을 한 거거든요. 프리 사이즈이기 때문에 널널하고 시보리 여기를 단단하게 잡아줘가지고 오버핏하게 딱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때? 약간 이렇게 턴 같은 거 요새 하더라고요. 요새 쇼핑몰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진만 찍어서 올리지 않고 동영상을 찍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거. 왜 이렇게 꼴보시지? 쭈뽕아 이거 보지 마라. 어차피 너 태어나면 이 영상 지울 거야. 자, 여러분 이런 핏입니다. 근데 워킹 한번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어제 클럽 갔지. 연락 좀 받았어. 그럼 야 와이프 몰라 임마. 이따 밥 먹기로 했어. 아니 뭔데? 쓰레기 컨셉? 날티 컨셉이었네 방금. 그런 컨셉을 잡으면 안 되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다정한 컨셉으로 되니까 굿즈 많이 사주세요. 감사합니다. 와이프다. 네, 밥 먹었어요. 밥 차려들어. 알겠습니다. 밥 차려들어. 아, 죄송. 예? 클로박 안 가는데. 잘못 본 거예요. 저 닮은 사람 많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 얼른 오세요. 집에요. 네. 네. 어때요, 은혜야? 평소에 내가 너한테 전화한 듯이 해봤는데 어때? 너 그렇게 안 하잖아. 너가 하던 짓 원래 해봐. 지금 거기서 나와야 돼. 김은혜. 밥 차렸어? 와! 안 차렸어!
어. 김치찌개. 카레 말고. 김치찌개, 김치찌개. 아니, 말고. 냉면, 냉면, 냉면. 아, 아니, 카레. 맞아. 애들. 너. 아, 아니요, 여러분. 이거. 자, 아무튼 이런 핏인데 청바지에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이런 청바지에도 편하게 이렇게 입을 수 있어요. 옆태 보세요. 옆태 이거 카페 같은 데서 잠깐 나와가지고 앞에 커피 마시다가 산책할 때 이렇게 해서 포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털어주면 이게 그렇게 섹시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맨날 후드를 털었던 거야? 아니야. 진짜 개꿀밤이야. 이거보다 사실 제 스타일은 또 다른 거 있어요. 기다려요. 자, 여러분 사실 이게 바로 제 스타일입니다. 카키랑 이렇게 해가지고 좀 깔끔하게 이 후드 자체가 약간 오버핏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타이트한 옷 있죠? 이렇게 입으면 안 돼요. 어때? 이러면은 약간 숟가락처럼 보여요, 사람이. 그래서 약간 밑에도 통 있는 약간 널널한 바지 이렇게 해서 옆모습 해가지고. 자, 근데 사실 검은색 후드티 있죠? 그것도 이런 거에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어때? 검은색이랑 진한 카키색이랑 하면은 또 잘 어울려요. 심지어 여기 로고도 제가 카키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검은색에 좀 진한 카키로 로고를 박았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카키색이나 베이지색 이런 거랑 검은색 후드랑 입어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자, 그럼 여기 검은색에 또 바지 간단한 거 하나 더 바꿔 입어볼게요. 운동할 때 간단하게 입을 수 있는 그냥 이런 것도 솔직히 뭐 그렇게 나쁘지는 거기 가리고 와줘. 감출 수가 없네. 다시 나가게요, 은혜 씨. 보통은 운동할 때 이런 거를 조금 입고 하잖아요, 여러분. 맞죠? 이런 거를 좀 입고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헬스장 가가지고 당당하게 해가지고 벤치프레스 이렇게 들고. 아, 오빠 왜 벤치프레스를 그... 이거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은혜 아이디어예요. 제 대가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은혜 욕하세요. 이게 와! 처음 봤어. 헐. 여자분들 약간 그렇게 많이 입으니까. 아까 여성분들은 여러분 이렇게 입으시라는 거예요. 여성분들 스타일을 지금 한번 내본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런 스타일도 가능하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내 레깅스 늘어나 빨리 벗어. 알았어, 빨리 벗을게. 자, 여러분 이번 룩은 약간 시티보이 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보면은 그냥 평범하게 호불호 없는 깔끔한 시리보이 룩이죠. 자, 근데 아우터 한 번만 딱 보여드릴게요. 밤에는 춥잖아요. 자, 그래서 걸칠 때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한데 헌팅 술집 가서 굉장히 잘 먹힐 것 같아요. 아, 그럼. 뭐 헌팅 술집 못 가가지고 안 닮은 새끼 아니야. 이거 갔다 와. 그거 입고 갔다 와. 허락 많았습니다, 여러분. 홍대에 같이 가실 분 구합니다. 와, 뱃속에 애기도 있는데 저 쓰레기다. 미친 장난이에요. 제가 요새 굉장히 꽂혀있는 룩입니다. 약간 이런 자켓 같은 거 하나 걸치고 안에 후드 또 핏이 중요한 게 뭐냐면 후드 모자가 작잖아요. 그러면 또 요런 핏이 안 나와요. 이 후드 모자를 제가 일부러 그래 넉넉하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좀 짱짱하게.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좀 섹시하게 여기서 아메리카노 빨면 번호 바로 받을 수 있게요. 어때요, 은혜 씨? 뭔가 양아치 같기도 하고. 아니야, 근데 양아치 느낌은 아니야 지금. 우선 저거 빼봐. 선글라스? 어. 그냥 좀 심심해. 이 선글라스가 좀 있으면은 좀 양아치. 그 약간 양아치인데 여기서 정중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야. 나 편의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지? 카드 던지잖아. 하지 마, 진짜로. 이거 저 보게 뭐하며. 저랑 은혜는 항상 인사예요. 그래서 나는 쭈빵이한테 생각한 게 예의 먼저 가르쳐. 저는 이 주의거든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아빠 집에 이렇게 자고 있다가 제 친구들 오잖아요. 그럼 아빠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와가지고 인사해라. 인사를 받아야 돼, 우리 아빠는. 인사를 안 하면 예의 없는 친구니까 만나지 말아라는 주의가 있어가지고. 자,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굿즈 여러분 많이 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굿즈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여러분들 덕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뭘 할 거냐면요, 은혜가 가장 가까운 백화점 같은 데 가고 싶대요. 유모차를 저희가 좀 봐야 돼. 이제 슬슬 은혜 배도 지금 많이 불렀고. 너 한번 배 볼까? 진짜 많이 나왔죠, 여러분. 은혜 진짜 말랐었는데 이제는 배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유모차를 좀 보러 가장 가까운 백화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약속을 했잖아. 무슨 약속? 얘도 같이 가기로. 상마이도 같이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백화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백화점이 아니냐, 양양에서 2시간 떨어진 하남 스타 필드라는 곳입니다. 왕복 4시간이 걸리는 가장 가까운 백화점입니다. 가자, 여보. 야, 어? 무슨 서울 가는데 그 라삭티를 입어. 왜? 근데 너 저 카메라 줘봐. 혹시 아무것도 아니 그거 누구한테 배워. 아우 개싫어. 여보, 근데 오버핏이라서 진짜 배 안 나 보인다. 은혜가 지금 키 170에 몸무게가 이전에는 너 58이었나? 170에? 아, 뭔 소리야.
낮게 불렀는데도 지랄 한번 40명 미치 말이 안 되잖아.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은 호구로 보는 거잖아. 50 중반으로 좀 낮춰. 알겠어. 딱 60이었거든요 아니야. 야 근데 진짜 괜찮다. 어쨌든 여러분 임산부들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대중성 있게 만들고 싶었던거예요. 리발 이것도 사실 길 가다가 여러분 후드티에 있는 글자를 잘 읽지 않아요. 그냥 디자인이구나 하고 핏 예쁘다 이 후드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진짜 나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핏이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다 만든 핏이거든요. 오래전부터 회의도 한 겁니다. 회의하는 영상 잠깐 있는데 3초만 보고 가실래요? 아니요. 보고 가세요. 딱 3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식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만든 후드티니까요 많은 부탁드려요. 일단 지금 바로 가자. 자 일단 그러면 스타필드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가자 상마 가자. 아이고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상마이가 차 타고 2시간 가야 돼가지고 근처 와서 산책 먼저 하고 가려고요. 사랑해 나비야 오늘 밤 바라봐 I'm the Korean chocolate hip hop of the 도착했습니다. 르라리르. 오호 상마는 유모차 처음 타는데 괜찮겠어? 상마 유모차 첫 경험 무서워한다. 괜찮아 상마? 괜찮아? 하고 이걸 덮어놔. 이거를? 이게 맞아? 아니 좀 적응할 때까지. 아 야 상마나 괜찮아. 야 이거 뭔데? 아니 생각보다 괜찮아네. 야 잘하네. 상마 너가 좋아하는 몰리스 펜샵 가자. 너 먼저 쇼핑을 해서 골라. 우리 밥 먹어야 돼가지고 이거 두 개만 샀습니다. 저희 밥 먹을 때 상만이 줄 거. 여보 너 진짜 임산부인 거 티 안 난다 그거 입으니까 좋지? 응 더 크게 해야 돼. 응 그래야 팔려. 와 이거 뭐예요? 개질이죠. 와 엄마도 타네. 와 근데 막 유모차라기보다는 이거는 약간 자동차네. 나 여기 구경하고 반려동물 출입 제한인데 너 혼자 갔다 온다고? 어 갔다 와. 상만 엄마 우리 버렸어. 상마 엄마 너 버린 거야. 너랑 나 둘뿐이야. 뽀뽀 뽀뽀 이런. 상마 우린 산책 갔다 오자. 엄마 잊어. 다른 엄마 만들어줘. 개소리야 은혜야 이거 구라야. 영상 같이 보다가 나 때리지 마 갑자기. 상마 엄마 온다. 엄마 왔다 엄마. 엄마 왔어 엄마. 야 은혜야 너 가는 순간부터 낑낑거리고 다른 여자 보고 낑낑거리고 오겠지. 가자 상마 아빠 갔다 올게 이번에 낑낑해라. 나 유모차 보고 올게. 이거 초반부터 있는 거지. 이거 카키색 너무 마음에 드는데. 유모차 이런 거 모를 때는 그냥 다 똑같은 유모차게 생각했는데 막상 이 다가오니까 반지가 보이네. 너무 좋은 거 많다. 일단 가격들을 보겠습니다. 95 다른 데로 가볼게요. 야 나 왔잖아. 나는 왜 아까 엄마처럼 막 너 왔냐 이거. 진짜 어이없네. 아 옷 사고 싶어. 옷 입으니까 다 예뻐 보여. 그래도 여보 지금 입은 옷이 제일 예뻐. 어? 너 그거 아니었어? 강. 아 맞아. 방구천재기. 상마 방 어? 빨리. 왜? 엘리베이터. 왜? 뭔데? 홀리 쉣. 빨리 숨겨. 이게 갑자기 떨어지면 너 어떻게 알았어? 아니 뭔가 이렇게 숨겼는데 톡! 그래가지고 만져봤는데 없었어. 야 방금 구독자랑 인사했잖아. 그러니까 너가 계속 왜 뭔데 뭔데 해가지고 뭔데 하면은 내 건 줄 알고. 방금 구독자분 만나서 사진 찍었는데 갑자기 은혜가 엄청 소심해지더라고요. 이게 사실 임신하면은 속옷 차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거 뭐라 그래? 리플 패치. 리플 패치? 라는 거를 하는데 아이고 이게 떨어질 줄이야. 역시 불량천재 김은혜. 난 좀 수치스러워. 어쨌든 밥 먹자. 상마 뭐 먹어? 백검. 아이 마이 제가 크리스피롤을 시키려고 했는데 분명히 안 시켰거든요. 근데 크리스피롤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 야 크리스피롤 시키지 말고 이따 그냥 간식 사서 먹자니까 했는데 서비스입니다. 주방장님이 팬이라고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주방장님. 빨리 감사합니다 안 해? 어 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상마 이거 먹고 있어? 어 뭐 빨리 먹자. 속도 맞춰야 돼. 김상만 상병님이랑 속도 안 맞추면 개털린다고. 그럼 낑낑거리신다. 얼마 안 남았어. 상만 상병님 얼마 안 남았어? 응 큰일 났네. 빨리 먹자. 아이 감사해. 네 감사해야.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사이다 서비스로 오셨어? 네. 아이고 야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후드티도 나중에 사주실라나? 개쓰레기? 총배. 한 번 다 주셨어요? 좀만 기다리세요. 여기 나와있네. 이거는 서비스 튀김롤 칠리소스에 콕콕 찍어가 초배. 괜찮은데? 너무 맛있다. 날아서 에잇. 하지마. 미안해. 미안해. 왜 미안해? 미안해. 상마 상무님. 미안해요. 삐진 거예요. 좀 등 보고 있는 거. 미안해 상마나. 그럼 먹은 자리는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아유 잘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 코끼리 사줘.
자, 저 구독자분이 알아봐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 저기서 애견 네, 쪽 하시, 아, 진짜요? 달려왔어요. 아, 진짜요? 뭐뭐 있으시다고요? 키 사자. 기린 중에 뭐가 좋아서. 기린 좋아할 거예요, 기린.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너무 떨려. 아,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상만아, 개 탔다. 이거 선물도 주시고. 저분이 사실 저보다 은혜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은혜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계산하고 나오면은 저분한테 몰래 데려갈게요. 은혜는 지금 이 상황 몰라요. 은혜 계산 거의 끝났거든요. 은혜, 일로 와봐. 여기 진짜 예쁜 거 있어가지고. 너 기다리고 있었어. 어디? 여기 한번 보면은. 사장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예뻐. 상만이 선물 주셨어. 아, 정말. 상마이 선물이랑 간식 주시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뭐 호텔 마요. 정말 이거 받았어? 좋아하지. 엄청 웃긴 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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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하나만이 사자, 기린, 호랑이. 예? 아니야, 괜찮아. 아, 저 저기서 이래요, 빨리 말씀하세요. 이래가지고 저 그럼 길이 있네 가지고 주신 거. 대박이지. 너무 감사해요, 진짜. 상만 상병님, 이제 집에 가요. 너무 힘들어요. 낑낑이 자식아. 자, 여러분,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 역시 집이 최고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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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드티 개 이쁘다. 깨알 롱보. 상만이 길이. 아우, 밥 먹자. 그래, 아, 이거 그건 내 손이야. 아우, 개인기 빠르게 물어. 어, 그치, 빠르게 물기 잘했어. 아우, 개인기 하나 더 해. 입에 물고 또 물어. 그렇지, 잘했어. 자, 분발 개인기 나와. 그렇지, 이거 손 물면 안 돼. 이거 손이야, 밥 아니야. 옳지, 똑똑해요. 자, 분바야 개인기 한 번에 먹기. 그렇지, 잘했어. 자, 분바야 개인기 두 번째 것도 한 번에 먹기. 옳지, 잘했어. 자, 여러분, 저랑 은혜도 이제 좀 씻고 편하게 있겠습니다. 은혜야. 아, 뭐 재밌는 거 없나? 어? 이거 뭐 이거 한번 해보자. 어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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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차. 아, 편해. 아, 편하다. 여보, 이제 자자. 어, 고생했어, 자자. 아, 무슨 그걸 왜 입고 와? 잠옷이냐고. 너 지금 자라고 누운 거야? 어. 너 누구야? 나? 나 바로 광고천재 김은혜. 자, 여러분, 카페 서랍하고 왔습니다. 차우차우다. 차우차우야. 셰퍼트 맞지? 발이 엄청 커. 에, 착하네. 다들 지금 집중하는 게 지금 상만이 잡아먹으려고. 야, 쟤 도망간다, 긴 상만. 나랑 결혼해줄래요? 아니요. 내 애를 낳아줄래? 아니. 아니, 꺼져. 한 대 쳐줄래? 고마워. 아니라고 했잖아. 아니라고 했잖아. 오늘의 김은혜 토크쇼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 주제는 여기는 약간 게스트가 정해오는. 아, 게스트가 록 같은 방송이네. 제가 봤을 때는 리문혜 씨와 런터팡 씨의 2세 리겁에 대해서 한번. 리겁이요? 직업이요. 아, 진짜. 아. 레가리가 안 돌아가세요. 어이씨. 죄송합니다. 과연 우리 쭈팡이가 커서 어떤 직업을 가지면은 좋을지. 근데 사실 우리가 정한다고 뭘 하나? 희망인 거지. 당연은 없지만. 처음에는 애들은 그런 거 되고 싶어 하잖아. 유튜버? 만화 캐릭터 되고 싶다고. 막 피카츄 되고 싶다고. 엄마, 나 피카츄가 되고 싶어. 100만 볼트 하면서 라이터 그 부셔가지고 나오는 띡띡이로. 너 계속 지져. 너 설거 잘해. 100만 볼트 띡. 그건 안 되지. 그럼 뭐라고 할 거야? 어떻게 혼낼지 한번 해봐. 이건 위험한 거야. 이거는 안 돼. 아파. 이러면서 같이 해줘야지. 그러면 두 번째 그거는 뭐 하고 싶어? 아, 나 근데 예체능 쪽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어. 내가 쫓아다니는 걸 못할 것 같아. 근데 그게 너가 지금은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애가 너무 원하잖아? 다 할 걸 너? 아니, 하겠지. 너가 힘들 것 같아서 지금 애기 안 시킨다는 거 아니야? 이런 르레이 같은. 아니, 하겠지라고 했잖아. 말을 왜 그딴 식으로 하지? 방금 진짜 날발했어요, 여러분. 날발이 뭐야? 날발. 아, 진짜. 다 알아들으셨죠? 아. 레가리 랜드가 없네. 랜드하고 뭔데? 랜드. 센스, 센스. 아, 너 나한테 해봐. 얘기하다 자연스럽게 해봐.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의사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너무 존경받는 직업이긴 한데. 레류? 의료? 레류? 랜드가 없네. 아니, 왜요를 사실 리얼로 쓴 적이 없어서. 그리고 문맥이 없잖아, 이거는. 근데 뭔가 알지? 어, 네. 뭐... 너무 존경받는 직업인데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 자기 자신이. 스트레스 엄청 받는 직업이잖아. 아.
라면 안 되세요. 근데 너 어떻게 교육할 거야? 야, 이거 궁금하다. 우리 엄마가 어떻게 교육했냐면은 내가 요요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요요가 큰 슈퍼 요요가 생긴 거야. 그 슈퍼 요요를 사기 위해서 엄마 지갑에서 몰래 돈을 뺐어. 근데 바보 같은 게 너무 어리니까 빼서 요요를 사고 와서 엄마한테 요요를 자랑했어. 그럼 거기서 엄마가 우와 하다가 근데 살 돈 어디서 났어? 하고 나서 내가 5초 멍 때리다가 바로 울었잖아 그냥. 우와 다시 엄마 지갑에서 만 원 빼가지고 요요 샀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왜 먼저 얘기 안 했어? 라고 물어볼 것 같아. 요요가 너무 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먼저 요요가 사고 싶다고 얘기를 해보지. 엄마가 안 사줄 거였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아? 보통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너무 성인이랑 얘기를 해서 이거 계속 대처를 못해. 아 내가 머리를 굴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럼 어떻게든 진짜... 나를 막 이렇게 살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서든 백지 상태로 한번 해볼게. 이게 이렇게 사고 싶었어? 예. 그러면은 나도 몰라. 나도 엄마가 처음이야. 나는 잘할 수 있어. 근데 너도 애기야. 왜 훔쳤어? 엄마 갖고 싶었어요. 아빠한테 먼저 말하지. 왜 아빠한테 말 안 했어? 안 사줄 것 같아서. 아빠가 언제 안 사준 적 있어? 네. 그거는 그 전날 사서 그런 거잖아. 너가 정말 진지하게 사고 싶다고 얘기하면 아빠가 사주지 않았을까? 맨날 집어 던지잖아요. 야 김은혜 씨. 참 이런 것도 어려워 맞지? 응. 아니 근데 우리가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잖아? 가끔 생기잖아. 네가 가져가잖아. 와 생각해보니까 지금도 몰래 가져가고 있네. 응. 세차 잘했다 하면서. 세차했다고 은혜한테 자랑해. 은혜야 세차했다. 그 돈 어디서 왔어? 잘못했어요. 아 그리고 저희 헬스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에 은혜는 필라테스 가고 저는 거기 밑에 있는 헬스장 가거든요. 런닝머신 하는 거 몰래 찍어야겠다. 자 그럼 지금 헬스장 가려고 나왔는데 저희 집 옆에 거위를 키우시거든요. 저쪽에 보면 거위랑 산책을 하고 계세요. 저 보이죠 거위. 지팡이로 인도하시네. 아이고 아이고 딴 길로 간다. 야 뭐야 할머니가 거위를 따라가시네. 자 여러분 헬스장 도착. 어씨 도땅 맞는 거 아니야 방금 이거. 나 쑥스러워서 못 찍을 것 같은데 최대한 찍어볼게요. 아 힘들어 죽겠다. 여보가 장갑하니까 진짜 개꿀배기 싫어. 저러고 갑자기 회 먹고 싶어가지고 회센터 왔습니다. 참고로 은혜는 아무리 여기 회센터가 좀 싱싱하다고 해도 좀 먹기가 좀 그래서 은혜는 다른 거 먹고 저는 회 먹고 개꿀 사꿀 리발꿀 다 내 거다. 아 미안 미안 미안. 회 그렇게 안 좋아하잖아. 너희가 왜 그러냐. 뭐라고? 내가 왜? 어? 아, 안 아유, 두 다리 좋죠. 이렇게 5만원이요? 포장해주세요. 뭐야, 왜 이렇게 뿌에 회사고 나오니까, 맞지? 해무인가 봐. 해무. 존나 정떨어져. 너도 하잖아. 내가 먼저 하려는데, 네가. 너 기회 줄게. 야, 이거 해무야? 해무. 잘 먹겠습니다. 요거는 그거 먹는 거야? 어, 미안해. 나는 이거 먹는데. 저기 내 방송이니까 들고 오지 마. 아, 진짜. 맛있어. 여러분 사실 뭐 이게 다 장난이에요. 은혜한테 장난치는 건데 이렇게 잘 안 먹어요. 지금 영상 브이로그 찍으니까 먹는 거지. 나 오이 냄새 싫어해가지고 조금만. 주맹. 런터팡의 통구세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바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껴들지 마세요. 바로 아까도 그... 너 아니었어? 약간 네가 나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한 거잖아. 러던 루제가 로초? 아까 차를 타고 가다가 초등학생 맞아 커플을 봤죠. 한 5학년 정도? 남자가 깨어다 잡고 여자의 케이크 상처 옆에 걸어가다 사실 남자가 까치발 들고 여자한테 뽀뽀 쪽 하더라고요. 초등학생이 길거리에서 우리가 론데야? 우리 때는 사귀면은 못 보는 거야. 알아? 아시는 분들 아세요? 맞아. 초등학교 때 사귀면은 서로 갑자기 반해서 모르는 척해. 맞아. 괜히 쑥스러우니까. 근데 얘들은 손도 잡고 다녔어요. 진짜 맞지? 아 이제 그런 상황을 쭈빵이한테 대입을 해보는 거구나. 그 남자애가 쭈빵이고 차 타고 가다가 쭈빵이가 어떤 여자한테 뽀뽀하는 거 본 거야. 어떻게 할까? 너무 놀리고 싶어. 야 다른 데서 해라 다 봤다 이러고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내가 진짜 그렇게 하면 우리한테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우리를 좀 피하거나 우리를 원망하게 될 거야. 그리고 상대 여자애도 엄청 창피할 거고 그 다음날 헤어지자 이러면서 울고불고 난리 날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집에 와서 엄마 볼에 뽀뽀해줘 이렇게 하고 공지로 아 무슨 뽀뽀야 이렇게 하면 여자친구한테는 잘하더니만 이렇게 하면 그 갑자기 문을 쾅 닫고 나갔어. 다시 문다다 바람에 날린 거야. 난 진짜 놀리고 싶을 것 같은데 안 놀릴 것 같아. 꾹 참고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볼까? 응 거기서 거짓말 하면 바로 빠따 쳐야지. 쭈빵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육아일기 마냥 해가지고 유튜브에 조금씩 올려볼 생각입니다. 쭈빵이 모자이크야? 아니 마스크.
근데 나중에 좀 궁금해. 예를 들어 얘가 한 초등학교 한 3-4학년 되면 친구들도 막 유튜브를 보고 할 거 아니야? 숨길지 자랑스러워. 숨길 것 같아. 그럼 바로 빠따치는 거야. 아니지, 왜냐면 친구들 뻥이야. 나도 근데 차라리 숨겼으면 좋겠어. 나로 인해서 야 너네 하면서 놀릴 수 있다고. 너네 눈치 이으면 돼. 막 이러면 짓궂은 애들 있잖아. 그래. 근데 그 짓궂은 애들한테 안 당하려고 쭉 빠니까 짓궂어질 수도 있다. 그치? 아니 당하고 있을 것 같아. 그건 너고 난 안 그랬어. 너 그랬잖아. 나는 심지어 어땠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친구 동생이 있었어. 7살짜리. 걔가 나 보더니 우와 형 친구다. 가위로 발가락 잘라야지. 우와. 근데 거기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애들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무서운 척. 무서운데 사실 나는. 그래가지고 친구 게임하고 있는데 옆에 서가지고 살짝 이렇게 멋쩍은 웃음 지으면서 이러고 있었어. 걔는 어떻게 컸을까? 걔 뭐 어디 교도소에 있겠지. 하는 거 아니야? 정리 다 죄송합니다. 난 말 못하고 당하는 스타일이었거든. 언제까지? 계속. 왜냐면 나는 목소리가 커지거나 따질 일이 있으면 목소리가 굉장히 떨리는 스타일 아이즈야. 누가 봐도 찐따 스타일. 저 은혜 싸우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는 것만 봤지? 정말 다. 와 이제 봤어. 너무 귀여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뉴질랜드를 다녀온 브리오와 끝이 나왔는데 여러분 진짜 뉴질랜드 영상 많이 봐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요 굿즈 많이 사주시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쇼팡이 분유값 하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해. 편하게 그냥 보시고 마음에 드신 분들만 사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브이로그는 앞으로 한 두 개 정도만 더 올리고 그 다음은 바로 아마 출산 영상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영상들 좀 많이 많이 봐주시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굿즈 만들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빵이요. Oh, good luck. Ah, put up.